오늘 이슈는 피해자 지원 제도, 샤넬 인상, 청년 장발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성폭력 피해. 해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처벌로 끝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폭력에 경각심을 갖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여전한 게 현실이죠. 많은 이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이때 아래 번호로 전화하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전화를 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를 안내해 주는데요. 상담소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병원 안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365일 24시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잖아요. 이때는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소송 과정 중에 법률적인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상담소 등을 통하면 지속적인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외면하지도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함께 생각해보자고요. 우아한 샤넬. 가사에도 등장하는 브랜드 샤넬.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연말을 맞아 샤넬에서 인기 많은 핸드백 제품들 가격을 최대 13% 올렸습니다. 샤넬의 가격 인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선 올해 네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거의 매분기마다 가격을 인상했고요. 샤넬은 생산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국가 간 가격 변동의 폭을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져도 인기 있는 제품은 없어서 급하는데요.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 값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더 몰립니다. 이런 현상을 비쌀수록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배불런 효과로 해석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해외 명품 가격은 글로벌 평균보다 14%나 높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더 비싼 이유, 왜 때문일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5만 원가량의 스푼을 훔쳐 청년 장발장이 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죠. 그런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고로 척추장애 6급을 판정받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A씨의 사연을 알게 된 한 회사에서 취업 기회를 준 건데요. 절도 사건으로 A씨를 검거했던 북부경찰서 형사과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고 면접 당일에는 차비가 없는 A씨를 위해 회사까지 동행해줬대요. 포스코 휴먼스라는 이 회사는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요. 이미 직원의 40%가량이 장애인으로 사무 지원이나 클리닝, IT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죠. A씨도 면접을 통과해 당당히 입사한 건데요.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직원이 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찾은 희망 안고 오늘 첫 출근하셨을 텐데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뜻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요. 안녕!